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셔요?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은 이 믿음의 키, 이걸 정확하게 믿으면 천국하고 그걸 못 받으면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신앙,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고 들림받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민의식에서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다, 전체 다 구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이 돌 갖고 아브라함 자손 되겠다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지금 교회께 예배 드리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다 정감 얼마나 저도 목격이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초림 예수 때도 그랬고 재림 때도 그랬고 오늘 재림 때도 꼭 뭘 몰라. 주님 뭘 원한 것도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못 가.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팔부 때 내 이름 안 부르고 못 가버리면 누구를 타다고 두 번 기회도 없고 천국 가면 지옥인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알고가 쭉정이 가는다 뭐 여러 가지 주여 주여는 자만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오 뜻도 행한 자가 들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또 설교를 해도 뭐 이렇다면 그러란 뜻이겠지 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본문에 말하기를 자 깨는 종의 삶이 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어야 일하는 자세지요. 등불을 켜고 서서 있는 거예요. 누워 잠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돌아오면 바로 문을 열어줘라.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로다 등잔에 기름을 잇는 사람만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 마라나타 초대교회는 예수님 못 오십니다. 항상 주님 못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내가 맞을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무드셀 낳은 후 300년 동안 통행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무드셀라는 터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 홍수 심판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 자기 아들 낳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 끝난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종말을 생각한 거예요. 종말을.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이 됐어요.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랑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고 나태하고 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한 키가 무드셀라를 보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구나 얼마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좋은데? 예,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서 항상 있는 종이 복이 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이것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신 것입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하신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도 아니, 많은 사람에게도 아니,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베드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면서 42일에 주께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지혜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흰옷 입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앉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 맞을 준비한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제가 설교는 이거예요, 지금. 이것만 정확히 깨달으면 설교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 말, 곧 오신대. 휴거 설교를 계속 듣고 앉아야 돼. 그래서 휴거 될까? 아니에요. 그 정보에 그렇다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지. 응? 앉아서 계속, 물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지만, 그 다음에,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 당연히 주님 오실 준비하면서 무슨 일하고 있어야 되냐. 주님 오신다네. 그러고 계속 기다리고 앉았어. 그것이 믿음이냐고요. 어? 주님이 뭘 원하는데, 사명이 뭐였는데, 다시 올 때까지 뭐하고 하라겠는데, 그 이러고 있어야죠. 이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어? 이 양식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주님 오시기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거. 어?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자, 깨어 기도한다. 그러면 영적 교제예요. 자, 만나서 계속 교제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 마음 알죠? 예수의 심장 같죠? 그러면 예, 정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리다 양식을 나눠줘요. 예, 양식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생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영을 자라게 하고 영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혼이지 영하고 들려요. 누에는 복만 먹고 자랍니다. 내 영을 살리는 양식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 말이 영이오 생명이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 이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이런 천국에 누가 큰 자일까? 말씀을 행하며 가르친 자가 큰 자예요. 이 땅에 돈이 있고 인물이 있고 잘나고 배경이 있는 것이 큰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쁘고 장관이더라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겨우 들어가도 부끄러운 자가 있고 이 땅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정말 믿음의 도를 깨닫고 산 선지자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도레마의 죽음에서도 어? 오늘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이요, 가장 멋있는 인생 살 수가 있어요. 뭔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바이킹족이고 해적 같은 나라인데 그 아름다운 신사 나라로 만든 게 뭘까? 복음이었어요. 그중에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분이, 자, 이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는 18살 때 소녀가, 18살 소녀가 무슨 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나는 연약 부족하니 하나님 힘을 주소서.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고 성경 법칙들을 했더니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됐고 우위의 민족이 됐고. 그래서 인도에서 어떤 분이 그 여왕한테 물어봤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해가 지지 않는 전 세계를 지배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든지 그가 시켜먹고 너덜너덜 성경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읽으십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도 지키고 삽니까? 살진 않아요. 그냥 듣고 말아요. 근데요, 믿음이 뭔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 성령 충만, 성령은 말씀대로 살던 힘을 준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라, 사랑하라, 인간이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서되고 사랑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을 위해서만 이 땅에 내가 변화되고, 말씀 믿으면 영생 있고,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고, 모든 게 말씀이에요,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누가 양식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명 감당이 영혼 구원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영혼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데 쉽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가르침 탁 뱉습니다. 이 책 먹어봐. 내가 믿을게. 시켜면 가르침 뱉어놓고 먹으래. 근데요, 주님 보셨어요.
그분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환상이 열렸어요. 십자가 다 보이면서 나는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 그거 못하겠니?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대요. 가르침을 먹어버렸대요. 그때 그 사람이 야 정말 나를 사랑해서구나. 나를 사랑해서 가르침 먹어주고 있구나. 그것보고 그분이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언제 통하냐? 진심이 통하면, 사랑이 통하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모든 사람이요 진심에서 진실, 사랑, 정성 그러면 감동으로 돼요. 뭡니까? 순간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이 하라면 가르침이 그거 못 먹어서 똥도 먹은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때 환상 주시고 그렇게 했더니 뭡니까? 오늘 말씀 얘기 말씀은 뭔가 내가 희생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T4T 훈련 아무리 배워도 그렇다는 이론을 배웠고 아마 필요했습니다. 키는 뭔가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딴 사람 전도하게 만들어라. 훈련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훈련자가 된 것이다. 이 원리인데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제작 공부하는데 제작 공부가 아니고 사실 성경 공부하고 있는 진짜 제작 공부는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제자가 나와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서 변화되고 가서 영혼 구원하고 나가야 돼요. 모든 제자 삼아 가라. 오늘 안 가고 있다는 건 내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서 12 제자, 70 제자란 말했어요. 그 다음 120, 500의 형제. 오늘 그린다면 70명까지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로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제자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자, 미국의 어느 사회학교 교수가 학생들 숙제를 해줬습니다. 빈민가 200명을 놓고 통계를 조사해 오라겠는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빈민촌이 더 어둠에 이 지배하고 마약, 술, 희망이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아이들 그런데 200명을 조사하고 와서 이 아이들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죠. 그런데 25년 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그 아이들 중에 200명에서 20명이 이사하고 죽고 180명 중에서 176명이 최고 사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변호사, 의사, 뭐 교수 이런 급들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 빈민촌에서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거기에서 이 95% 100%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왔느냐고 조사했더니 한 사람 여선생. 그 여선생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분들을, 그 아이들을 사랑해 줬습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날마다 저도 고민하는 사랑이 정말, 정말 내가 진정한 사랑일까? 흉내낸가?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영혼을 살렸고, 예수의 사랑을 가르쳤고, 그들을 정말 가슴에 껴안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깍듯이 그들을 섬겼던 한 여선생의 놀라운 열매는 그 많은 아이들이 전부 훌륭한 아이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말씀대로 살았고 복음의 능력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복음의 능력에 있을 때 성령 역사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변화됩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해라 잘해라 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꼭 껴안아주세요.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기대한다. 난 너 위해서 기도해. 나는 너만 보고 행복하고 너는 훌륭한 아이야. 막 기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 변화된가?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 감동을 얻잖아요. 감동을 얻어. 저부터 그래요. 문득문 하나님 저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준비되지 못한 목사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을까? 그 사랑의 뭉클한 마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 뭡니까? 제 얘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충성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명하고 나를 불렀고 나를 함께 한다는 거.
사랑의 변화는 사랑인데 우리 자녀들도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을 부모가 진정하게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나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여선생이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그 여선생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서 일을 썼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싶듯이 누군가의 셀 리더 교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와 상관된 사람을 정말로 기대를 그 사람 점수 60점입니다. 그러나 95점이라 계속 시인하세요. 그리고 95점대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100점짜리라고 할 수 있다고 끝까지 믿어주고 계속 기도하면 그래? 내가 그런 자인가? 자화상에 바꿔지고 정말 때로는 사람들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저도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아요. 좋은 점, 장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기대를 걸어줘야 됩니다. 난 당신 믿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 정말로 아니 정말로 행동이 아닌 것 아닌 것 아니에요. 그러다도 그래도 그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덮어줘. 그러고 좋은 것만 친구 관계도 모든 인간관계는 얘기 기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기대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는 믿는다 끝까지 믿어줘. 그것이 외식이고 그래서 나를 이용해본 것이 아니고 나 위해서 눈물로 말없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랑만이 지금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랑만이 사람 변화시킨다는 걸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오늘 사랑밖에 없어요. 모두를 서로 사랑하세요. 그 여선생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와 상관된 나하고 자주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없을까? 그 사람이 강박하고 그 사람 문제가 많아. 아니요! 내가 진짜 사랑 안 해줬어. 진짜 성기지 않았어. 진짜 사랑이 없었어. 그러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주님 원하는 수고는 불 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오후 2시 뵈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사실은 내 마음속은 하나님 이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우선 우리가 성령보다 더 중요한 건 치유가 더 중요해요. 나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불이라고 봐요. 성령 불받으면 치유는 되는 게 돼 있고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령.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할까? 우리 예배가 성령 임재가 올까?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이 불을 있어야 등불을 켜고 있어야 올라가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기도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얘기입니다. 팔라매를 둔 가정인데 그 부모가 정말 믿음 생활 새벽에 한번 안 빠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번 추운 겨울날 교회를 가다가 미끄러져 갖고 풍덩 빠졌는데 온몸이 젖었어요. 그 추운 겨울을 근데 집에 오다마 다시 옷 갈아입고 다시 바로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정도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아름다운 그 가정에서 팔남매가 얼마나 훌륭하게 됐는가. 그중에 전 본부장 김순규 장로님, 김명규 장로 국회의원 나오고 그 자녀들이 훌륭한 여드름이 전부 훌륭했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었어요. 누굽니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부모 그 자녀 그대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는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 충성하고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교육이에요. 오늘 주인의 뜻 알고도 행하지 않냐면 또 많이 맞든 많이 달랄 것이라. 교회도 그래요. 야 누가 많이 맞든 자니까 십자가 크게 진 사람이에요. 십자가 크게 누가 십자가 크게 진 것인가. 교회 모든 일이 내 마음에 영적 부담이 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는 영적 부담.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부담이 오잖아요. 난 부담 없어 편하게 다녀.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큰지 적은지 하나님 보여줍니까? 이거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큰 자일까? 가장 주님 사랑한 사람은 주님 마음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 울고 교회 때문에 애통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 마음 조이면서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리더자예요. 리더자. 섬길 수 있는 사람. 책임의식 가진 사람. 여러분, 영국과 불란사가 100년 전쟁할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1347년도에 영국이 불란사 깔레라는 성을 포위해가지고 함락시킵니다. 이 끝까지 그 성이 항복을 안 해요. 근데 이 영국이 끝까지 1년 동안 포위하고 완전히 식량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항복할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영국 왕한테 빌었어요. 근데 그때 영국 왕이 무슨 조건을 거냐면, 이 성 안에서 6명은 죽이겠다. 예, 너무나 힘들고 끝까지 항전하니까 미워가지고, 근데 다 죽일 수는 없고, 6명은 죽이겠다. 나와라. 그랬어요. 자, 6명만 죽으면 나머지 사람은 살아. 항복을 하고. 그때예요. 누가 6명 내가 죽으러 나와야 되거든요. 누가 죽으러 나오겠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에 생피에르라는 그 성의 제일 부자가 제가 죽겠습니다. 딱 나온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때 시장이 내가 죽겠습니다. 자, 제일 부자 시장이 내가 죽게 나오니까 이제 그 시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나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7명이 나왔어요. 근데 영국 왕이 6명이라 했거든요. 한 명이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누가 한 명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7명이 똘똘 묻혀서 나가 죽겠다고 전부. 내가 이 성을 책임지고 죽겠다고. 아니 서로 안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죽으려고 7명이 똘똘 나와버리니까 그 한 명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의뽑기를 했어요. 제의뽑기를. 이제 한 명이 뽑혔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 내 체면 때문에 내가 리더자가 죽겠다고 나왔지. 속은 나도 살고 싶거든요. 내 새끼들하고 어린 새끼들하고 살고 싶고 다 살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줬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살았네요. 아이고 어쩌다가 나한테 제비가 뽑혔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이고 살았네 그랬을까?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그 사람이요 제비 뽑혔거든. 자기는 이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나 아니다고. 나 죽는다고. 나 아니다고. 절대 내가 죽여야 된다고 끝까지 나온 거예요. 와, 감동을 해도 감동을. 그때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이 감동 얻었어요. 캬, 그래? 기억해 죽겠다고? 다 죽으려고 서로? 7명이 다 죽으려고? 한 명도 안 빠져나오고 기원이 다 죽은 6명이라고 했는데 영국 왕이 감동 얻었어요. 다 살려라. 다 용서해 준다. 저는 이 스토리,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의 사건을 가만히, 과연 하나님, 그러면 그 영국 왕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다 살려주자. 그 마음을 누가 좋아했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줬겠느냐고요?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줬겠냐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내가 대신 지정하고 죽겠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십자가 피 앞에서는 그래 아버지 내가 피로 샀습니다 하면 다 통과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말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대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뭘까 저부터 여러분부터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 예수의 생명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고 희생하고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다들지 말고 누구라고 하지 말고 나 잘못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영생이고 불이고 능력이에요. 기독교의 능력 여기서 나와요. 오늘의 많은 문제가 나부터 우리 교회도 아니만 한국교회 세계 모든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십자가 안 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나 혼자 살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살았어요. 6명도 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그럴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 살릴 수 있어요. 복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예를 녹이고 뺑뺑 돌리실까? 그러지 않대서. 네가 안 죽으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이에요. 충성.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키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 누구냐고요? 때릴 때 양식을 나눠줄 자다. 말씀이다. 십자가다. 말씀 시작하고 사랑이다. 헌신해라. 그 자가 합격된 자라. 합격된 자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꼭 상을 준다고 나와요. 자, 다니엘서 보면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가는 영혼도 벼가 비친다 겠죠? 또 오늘 다름질 다 달았죠. 상은 하나 아니면 다름질을 하겠죠? 상 얘기했어요. 응? 각각 일하는 대로 상 줄이라. 심리는 물 주인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일한 상 줄이라. 속교 내가 올 때 상을 줄이라. 상의 목표는 아니에요. 물론 결과 따라오지만 주님은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주님에서 일하는 거 왜요? 이것은 영적 전투고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가 살리자면 그 영혼이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 지상면이고 행하지 않은 사람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신다면 주님 뜻대로 오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나나 십자가 지시고 죽는 그 자리가 내가 사는 것이고 남을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